어머, 딱딱해. 고객님, 젤리가 어머, 수북해. 깨끗이 해면으로 좀 닦아드리고 이마부터 눈녀까지 이렇게 중지로 턱을 받치고 검지로 리프팅 모드로 너무 예쁘다. 잘 받으시네요. 토탈 총 금액이 193만원 결제가 됩니다. 어머, 그런데 혹시 지금 공복이신가요? 딱순 고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머, 제가 보고 싶어서 조금 못 지내셨다고요? 아, 저도 딱순 고객님이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당분간은 해외 출장 스케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저 없는 동안에 다른 관리사님께 마사지는 잘 받으셨나요? 아, 네. 잘 받으셨는데 제 손맛이 너무 그리우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다면 고객님을 오늘 오래간만에 뵌 만큼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풀코스로 마사지 해드릴게요. 마침 미국에서 새로 들여온 뷰티 디바이스도 보여드리고요. 그럼 얼른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와주세요. 락커룸 비밀번호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관리 받으시다가 추우시거나 더우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관리 들어갈게요. 혹시 오늘 생각하고 오신 관리가 있으실까요? 네, 추천해 주는 관리로 받으시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해둔 코스가 있긴 하거든요. A, B, C 세 코스 중에서 골라주세요. 60분짜리 상반신 A코스가 하나 있고요. 80분짜리 하반신 B코스 그리고 120분짜리 스페셜 페이스 마사지 C코스 이렇게 총 3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두피, 데콜테, 등, 골반 교정, 손, 발 마사지가 선택 가능하시고요. 120분짜리 스페셜 페이스 마사지를 끊어주시면 무료로 한 부위 더 마사지 해드릴게요. 원래 본사 방침상 정액권을 구매하셔야만 서비스가 가능한데 딱순 고객님이시잖아요. 김실장 재량으로 추가해드릴게요. 오늘 어떤 코스로 선택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얼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셔서 C코스에 손관리 추가로 받으시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얼굴 마사지 C코스에
손관리는 서비스로.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 나온 꼬리 스페셜 마사지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 비용은 관리 받으시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손관리 먼저 시작할게요. 어머, 딱딱해. 고객님, 젤리가 왜 이렇게 뭉치셨어요? 각질도 많이 쌓여있고요. 발털도 많이 자라셔서 발털 정리 먼저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어머, 수북해. 발털로 코트 한 벌은 충분히 만들 것 같아요. 저소음이지만 소리에 살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간지러워도 잠깐만 참아주세요. 오른발도, 네, 아유, 잘하십니다. 네, 아,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뒷발도, 아유,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발도. 네, 잘하셨어요. 조금 간지러우셨죠? 그럼 이제 발바닥에 크림 발라드릴 건데요. 캣잎향, 고등어향, 닭가슴살향 세 가지 크림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향으로 발라드릴까요? 네, 시원한 캣잎향으로 발라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질문질 크림 발라드리면서 손 마사지 들어갈게요. 자, 딱딱해진 젤리를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 조물조물. 어떠세요? 아이, 이뻐라.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시나 봐요. 네, 됐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지워드리고 얼굴 마사지 들어갈 건데요. 팩이랑 괄사를 좀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달건아님, 오랜만이에요. 그나저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떡순언니 관리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네,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고요? 아유, 고마워라. 저도 달건아님이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그럼 딱순언니 마사지 마저 해드리고 달고나님한테 빨리 달려갈게요. 우선 누리방에서 좀 놀고 계세요.
잠시만요. 구독쌤, 지금 대기실에 제가 보고 싶다고 달고나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관리 중이라 달고나님을 좀 놀이방에 모셔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달고나님, 구독쌤 오시면 얼른 따라가세요. 아직도 여전히 너무 귀여운 아기 고양이다. 오래 기다리셨죠? 동생 달고나님이 오셨더라고요. 자매가 여전히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요. 우선 메이크업 먼저 지워드릴게요. 어머, 그런데 헤어밴드가 왜 이렇게 됐지? 다시 한번 야무지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가슴턱도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자, 눈꼬리도 좀 살짝 내려드리고, 그리고 수염도 좀 빼드리고. 아이, 예뻐라. 네, 됐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어디까지 하고 오셨어요? 네, 스킨로션만 간단하게 바르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가볍게 1차 클렌징만 할게요. 깨끗이. 홍조가 좀 있으시네요. 날이 슬슬 더워지면서 벌써 피부에 열감이 오르신다는 고객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피부 탄력이랑 나비 좀 모공에 좋지 않으니까 홍조도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제 손으로 좀 이렇게 잡고요. 네. 깨끗이. 네. 그리고 해면으로 좀 닦아드리고, 네, 이렇게 이쪽도, 네, 됐습니다. 클렌징이 끝났습니다. 이제 괄사 마사지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새로 들여온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할 예정이라 괄사는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천연 연어 오일을 듬뿍 발라드리겠습니다. 냄새가 좀 맛있죠? 가열식으로 압착한 오일이라 구운 연어 냄새가 난답니다. 이제 이마부터 괄사 마사지 들어갈게요. 얼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이마 근육이라 가루주름이 생기기 쉽답니다. 아래서 위로 이렇게, 네, 주름이 쫙 펴지고 있어요. 눈썹 뼈 부근이랑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조심조심 부드럽게 해야 해요. 이렇게, 반대쪽도, 네,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 부분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줄게요. 자, 목에 있는 림프절을 풀어주면 얼굴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확 올라붙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네, 잘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턱 근육도 풀어드릴게요. 매일매일 음식을 씹어주느라 고생한 턱에게 휴식을 줍니다. 아래서 위로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작도 이렇게 네 어떠세요? 턱선이 확 올라붙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볼과 콧대는 손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마부터 눈녀까지, 코부터 눈녀까지, 턱부터 눈녀까지, 살짝 더 턱부터 눈녀까지. 자, 지압점도 좀 눌러드리고. 아,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피로가 풀리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만으로도 코가 오똑해지고 눈이 시원해지는 콧대 마사지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중지로 턱을 받치고 검지로 광대를 누른 뒤에 엄지로 콧대를 오히려 자극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세겠습니다. 오,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코가 무려 3, 2, 1. 자, 2cm는 높아지셨어요. 자, 어떠세요? 아이고, 붓기가 쏙 빠졌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괄사와 수기 마사지를 받으시면 부기 속에 숨어있던 이목구비를 짠! 하고 찾아낼 수 있답니다. 네, 이제 마찰로 인해 피부가 조금 예민해졌으니까 미국에서 새로 들여온 디바이스로 진정과 탄력관리를 해드릴게요. 디바이스와 앰플을 좀 가져올 테니 잠시만 쉬고 계세요. 김 실장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곰돌이 에스테틱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출장을 다녀왔던 거거든요. 2023년에 출시 예정인데 한국 지점 고객님들께는 상용화 전에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답니다. 출장 다녀와서 고객님께 처음으로 해드리는 거랍니다.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받아보실 고객님이 계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자, 그럼 이제 매직 링클 인텐시브 리페어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속 탄력을 위한 리프팅 모드로 마사지 해드릴게요. 먼저 수용성 앰플을 바르고 해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 병에 무려 27만원짜리 가다랑어 추리 추출물 앰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최선을 좀 바랄게요. 네, 됐습니다. 자, 리프팅 모드로.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보세요. 가다랑어 콜라겐이 피부 속까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어떠세요? 피부 속에서부터 볼륨이 팡팡 차오르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아래서 위로 근육을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리프팅과 볼륨을 한 번에 개선시켜준답니다. 물론 피부에는 자극 없이요. 네, 잘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리프팅 모드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겉탄력과 주름을 케어해주는 링클 모드로 마사지 해드릴게요. 츄르 앰플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지금 또 제 손에 좀 바를게요. 아유, 고객님 덕분에 제 손이 너무 고와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링클 모드로 굴리듯이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피부에는 자극 없이 오히려 피부 겉모세혈관을 치유해주면서 홍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홍조 부분 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사님들이 기계를 잘 만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턱선 고객님이 점점 더 예뻐지셔서 그런지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예뻐라. 자, 이쪽 홍조도. 네, 잘하십니다. 네, 됐습니다. 매직 링클 인텐시브 관리가 끝났습니다. 고객님, 기계를 자세히 보시면 팁 끝에 피지가 빠져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탄력과 주름, 링클 케어와 트러블 케어까지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혁신적인 기계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얼굴에 팩 올려드리고 오늘 관리 마무리 들어갈게요. 얼굴을 집중적으로 관리한 만큼 쿨링을 꼼꼼하게 신경 써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쿨링감을 위해 가마솥에서 무려 24시간 동안 푹 고운 닭고기 농축액 에센스가 듬뿍 적신 팩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답니다. 살얼음이 살짝 생길 정도로 녹아있어서
얼굴에 올리기 딱 좋은 온도랍니다. 이제 팩 올라갑니다. 살짝 차갑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렇게. 어떠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의 닭고기 육수팩들과는 쿨링감이 비교가 안 되죠. 팩 올리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동안 노래를 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주무시겠어요? 네, 주무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불 꺼드리고 활받침 쿠션 올려드리고 아니에요. 제가 뭐 노래를 뭐 이렇게 부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푹 주무시고 계세요. 아유, 달근 언님, 출장 가 있는 동안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이 귀여운 얼굴이 얼마나 아른아른거리던지, 어찌나 보고 싶던지 엉엉 울었잖아요. 골골성도 너무 듣고 싶었고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셨죠? 그동안 쑥쑥 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평생 귀여운 아기 고양이랍니다. 아우 예뻐라. 달고나님, 오늘 오랜만에 뵈었으니까 서비스로 원하는 마사지 다 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네, 오늘 떡순 언니 관리 뭐 받았냐고요? 똑같은 걸로 해달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데 알겠어요. 맛보기로 살짝만.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 들여온 매직 링클 인텐시브 리페어라는 뷰티 디바이스인데요. 달건아님은 링클 모드랑 리프팅 모드가 필요 없으시니까 수분 관리 모드로 해드릴게요. 한 병에 무려 27만원짜리 가다랑어 추루 앰플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머, 피부가 너무 촉촉해서 앰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아, 잘 받으시네요. 아, 예뻐라. 네, 됐습니다. 탁순 언니는 손 마사지도 해드렸는데 손을 좀 주문해드릴게요. 어머, 이 손으로 꾹꾹이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골골성도 잘하신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골골성 대회가 있다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십니다. 귀여워. 내가 미쳐. 아유, 이뻐라. 잠시만요. 실장님, 또 달고나님하고 영업 마감 시간까지 놓으실 거예요. 빨리 떡순 고객님 마무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달건아님,
탁순 언니 관리 마무리하고 달근 언님 데리러 올게요. 놀이방에서 조금만 더 놀고 계세요. 네. 달근 언님이랑 놀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탁순 고객님. 잠은 좀 주무셨나요? 네, 얼굴이 너무 시원해서 푹 주무셨다고요? 아, 잘하셨어요. 아, 좀 피로가 좀 풀리셨어야 할 텐데. 자, 이쪽에 넣고요. 이제 팩 내려갑니다. 끄끈. 얼굴에 남은 에센스 흡수시켜 드리고. 어머 고객님, 피부가 수분을 듬뿍 먹어서 탱글탱글한 포도알 같아요. 아, 자, 다시. 혹시 오늘 뒤에 스케줄 있으신가요? 비비랑 선크림 둘 중에 어떤 걸로 마무리해드릴까요? 아, 네. 오늘은 바로 주무실 예정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냥류 크림으로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관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오늘 관리 금액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팩을 저기다 이렇게 옮겨놓고. 네. 손 관리는 서비스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괄사 마사지랑 수기 마사지가 728,000원. 그리고 매직 링클 인텐시브 리페어 관리가 118,9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시간 동안 푹 구운 닭고기 육수 팩이 82,000원. 그래서 토탈 총 금액이 1,928,9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탁순 고객님을 오래간만에 뵈었으니까 김 실장 재량으로 10% 할인 들어가서 173만 6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뒷자리를 놔두면 섭섭하죠. 그래서 뒷자리 시원하게 떼고 173만원에 해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쉿, 비밀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173만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탁순 고객님, 오늘 관리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딱순 고객님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어머, 그런데 혹시 지금 공복이신가요? 네, 공복이셨다고요? 오늘 관리는 공복에 받기 힘드셨을 텐데 정말 자제력이 대단하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으니 제가 간식을 좀 준비해 놓을게요. 집에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그럼 얼른 가운 벗으시고 대기실로 나와주세요. 락커룸 비밀번호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공복 찾느라 힘드셨죠? 여기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집에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오늘 스페셜 페이스 관리를 받고 나시니까 얼굴이 한층 더 탄력 있어 보이시고 턱선이랑 눈꼬리도 확 올라붙어 보이세요. 어머, 코는 2cm인 줄 알았는데 3cm는 높아지셨어요. 다음번에 오시면 4cm 높여드릴게요. 그럼 뵐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예약날 뵐게요. 저희 곰돌이 에스테틱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관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맞다, 달고나님 오늘 또 어디다 드려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고양이들. 엄마 집사가 아파서 아기 고양이들 걱정을 많이 시켰죠. 오랫동안 업로드를 못해서 미안하고 정말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야옹이들이 달아준 소중한 댓글들은 언니 집사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주었는데요. 저희가 드린 사랑보다도 더 크고 깊은 사랑과 응원을 받아 엄마 집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스러운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지는 못했지만 제 가슴 속에 아름다운 댓글들은 영원히 보석처럼 남아있어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힘들지만 세계에서 보내주시는 우리 아기 고양이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용기와 힘을 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엄마 집사는 노력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고양이들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곰돌이 에스테틱은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딱순이 일어났어요. 언니 집사님 미안해요. 안 읽기로 했는데. 엄마 집사가 눈물이 좀 많아요. 에이, 미안해요. 안 하려고 꾹꾹 참았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딱순이도 감사드려요. 저희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